전반전 10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 바르셀로나 B팀이 카툼 선수의 첫 번째 골로 1-0으로 먼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분위기도 좋은 편이고요. 초반에 일단 시작도 아주 쉽게 가고 있습니다. 네. 떨어뜨렸습니다. 자, 경기 극초반과는 다르게 이제 예이다가 서서히 자신들의 축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수비 라인도 이제 높아지고 미드필더들이 특히 이제 공격 지역 쪽으로 접근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네, 카사레스가 중앙 쪽으로 연결을 해주었어요. 네, 이러면 자연스럽게 또 역습에 노출이 되거든요. 네. 반칙이었습니다. 역시 페레아 선수가 개인기가 좋다 보니까 좀 많은 반칙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이제 동생들을 이끌어 가는 역할 더하기 측면에서 그렇게 좁은 공간을 이제 열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바르셀로나 B도 다음 시즌에 만약에 2부 리그로 올라가게 된다면 좀 변화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특히 공격 쪽에서 좀 파괴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영입은 이뤄져야 될 겁니다. 예. 카툼 찍어 차면서 왼쪽에 기다리고 있는 쿠쿠레아, 약간 길었습니다만 잘 살렸습니다. 다시 쿠쿠레아 돌아서면서 자 힐패스로 잘 내주었습니다. 꿈바오가 따라 들어갑니다. 코너 플랙 부근에서 자 땅볼로 깔아주었고요. 골키퍼가 잘 튀어나왔습니다.